안녕하세요. 동물 유튜버 망경강TV입니다. 오늘 소개할 동물은 멸종위기 2급 망경강 다목장어인데요. 다목장어는 원래 하천과 바다를 오가는 회어성 어종이었지만 육봉화되면서 민물에만 살아가는 어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생 때는 물살이 잔잔한 하천 모래나 진흙 속에 살며 다 자란 성어가 되면 빨판이 발달해 자갈이 있고 물살이 있는 여울 쪽으로 자리를 옮긴답니다. 성어가 되고 난뒤 다음에 봄에 산란을 하고 수명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날엔 이런 다목장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하천 보를 증설하고 색강을 콘크리트로 막는 등 서식지가 망가져 가고 있어 전국적으로 보기 힘든 멸종위기 어종이 되었습니다. 망경강에선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어종이었는데요. 제가 본 다목장어는 성어가 되어가는 준성어와 아직 어린 유생이었기 때문에 두 마리 다 아직 입이 발달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목장어 유생은 눈이 피부 속에 묻혀 있고 빨판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성어로 자라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하며 입에 빨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다 자라면 발달한 빨판으로 입을 고정해 거센 물살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성어가 되기 전까진 앞을 보지 못하다가 성어가 되어 눈이 생기게 되어도 번식 후 바로 죽는 기구한 운명을 지닌 신기하고도 독특한 물고기랍니다.